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지금부터 알파벳 수업 제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기 앞서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모음 10개에 대해서 한번 짧게 복습을 해 보도록 해요. 총 10개의 모음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5개의 페어로 경모음, 그리고 연모음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간단하게 칠판에 한번 다시 필기체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웠던 모음이 아! 자, 필기체로는 이 스펠링이 조금 독특했었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동글. 아! 아는 경모음이었고요. 아와 페어로는 연모음으로는 야! 야! 오! 요. 우. 유. 으이. 이. 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총 10가지의 모음을 배워봤습니다. 심지어 이 순서도 한글하고 좀 비슷하게 나열을 해봤어요. 아, 야, 오, 요, 우, 유, 의, 이, 에,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러시아어 알파벳 자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학생들하고 연어를 공부할 때요, 발음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언어가 서투를 때, 문법이나 단어를 실수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짜깁기를 해가지고 이해를 할수 있는데,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러시아인들이 이해를 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우리 현지인처럼 발음하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발음 연습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어에는 총 10개의 모음, 20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모음은 경모음 그리고 연모음으로 페어를 이루었다면 자음에서는 유성음 그리고 무성음으로 페어를 이루는 자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러시아어로는 zvonky zvuk i glukhoi zvuk라고 불리죠. 그럼 오늘 처음으로 배워볼 첫 번째 알파벳은요, 자음 b입니다. 베, 러시아 알파벳 두 번째 순서에 있는 알파벳이죠? 아, 그 다음 베. 소문자로는 책에는 보통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필기체를 살펴보면 자,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베. 아래로 동그랗게 그리시고 모자를 그려주시면 돼요. 베. 그리고 소문자는 이번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 흔히 이 알파벳 베를 영어 B 알파벳과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영어 알파벳 B, 그리고 한글의 비읍, 그리고 러시아어의 베를 발음하는 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약간의 차이를 오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 설명에 앞서서 우선 러시아 사람들이 한글의 비읍을 발음할 때는 어떻게 제가 이제 알려주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러시아 학생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발음이 바로 이 한글 비읍, 피읍, 그리고 쌍비읍입니다. 이 발음을 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학생들이. 그럴 때 제가 학생들에게 주어주는 소품이 바로 얇은 티슈 한 장입니다. 이 티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이 발음을 할때 내쉬는 숨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티슈를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좀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설명을 하냐면요. 피읍을 발음할 때는 습말쉼 브리드카니음. 즉, 숨을 최대한 많이 내쉬고, 비읍을 발음할 때는 중간 정도, 그리고 이 쌍비읍을 발음할 때는 전혀 내쉬는 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 티슈를 갖다 대었을 때
퓨. 퓨. 을 발음할 때 이렇게 떨림이 강하면 자, 비읍을 발음할 때는 비읍. 비읍. 중간 정도. 그리고 이 쌍비읍을 발음할 때는 빠. 빠. 이 떨림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티슈를 주워줘요.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은 얼추 비슷하게 많이들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러시아어 매 발음과 한글의 비읍을 비교하자면요. 마찬가지예요. 이 내쉬는 숨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글 비읍 말로 굳이 설명해 드리자면은 소리가 3분의 1, 공기가 3분의 2 이렇게 섞여 있다면 러시아 매를 발음할 때는 공기가 3분의 1, 소리가 3분의 2가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발음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티슈의 떨림이 이 러시아어 매를 발음할 때 더 적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 비읍. 비읍. 근데 러시아어 매 발음은 마. 마. 아주 약간의 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간의 차이를 주기 위해서 비읍을 발음하실 때는 바, 바. 근데 러시아어 매를 발음을 하실 때는요, 이 내쉬는 숨을 줄이기 위해서 입안을 약간 동굴처럼 만들고 또 입술이 붙였다 뗄 때 좀 조심해서 떼면 되세요. 돼요. 자, 매, 매.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자, 이번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마, 모, 무. 잘 되세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알파벳 매를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러시아어 알파벳 자음 매를 배워봤습니다. 매는 러시아에서 스본키스곡 유성음에 해당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성음과 무성음이 페어를 이룬다고. 매와 페어를 이루는 무성음은 바로 알파벳 빼입니다. 빼. 빼. 필기체로는 자, 위로 아래로 모자. 이렇게 하면 대문자 빼가 되고요. 소문자는 영어 N 필기체와 상당히 비슷해요. 빼, 빼. 한글의 이 쌍비읍 발음하고 좀 비슷하죠? 빼. 제가 이 발음 빼를 배울 때 선생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셨냐면요. 종이를 잘게 찢어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렇게 발음을 연습을 했어요. 푸, 푸. 이러면 이제 종이가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숨을 내쉬면서 발음을 하는 알파벳이다 라고 배웠어요. 패. 우리는 티슈를 사용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푸. 푸. 떨림이 상당히 강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쌍비읍 발음이 난다고. 자, 예를 들어서 단어. 자, 지난번 야에 이어 두 번째 단어를 배우겠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빠빠. 빠빠. 여기서는 푸 발음은 온데간데 없고 깨끗이 쌍비읍 발음만 들려요. 빠빠. 그런데 이 한글과 러시아어 이 발음의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이 러시아어 빼 발음을 하실 때는 한글 이 쌍비읍에는 이 티슈의 떨림이 전혀 없었다면 여기서는 약간의 공기를 섞어주셔야 합니다. 빠빠. 자, 티슈를 한번 해볼게요. 빠빠. 빠빠. 어떻게 보면 한글 쌍비읍 발음보다 좀 더 부드럽다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러시아어 알파벳 자음 두 개를 배워봤습니다. 매 그리고 빼. 그럼 우리 이제 러시아 알파벳 33개 중에서 총 12개를 아는 거죠. 아마 벌써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오늘 알파벳 두 개밖에 안 배우나? 이게 이해하기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 분도 분명 계실 텐데요. 이게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조급하면 절대 안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우기는 쉽고 이해하는데도 쉽더라도 이게 입이 익히고 발음을 하는데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수업 시간 때까지 매 그리고 빼 연습 열심히 하시고 나면요. 다음 수업부터는 진도 속도가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열심히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봬요. 스파시 버스 분이 많이 나스코레 스트레이치.